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대결을 기대해봅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천영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송경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화랑대기 대회가 이곳 경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22일 오늘까지 12일간의 뜨거운 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557개 팀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4경기는 모두 결승전인데요.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임하는 이 마음가짐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도 현재 결승전까지 올라온 선수들인데요. 남은 체력과 정신력 모두를 쏟아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와 서울 대동초등학교와의 경기입니다. 신답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 각 권역별에서 아주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을 대표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오늘 이곳 경주에서 이 두 팀이 서울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게 됩니다. 어떤 팀이 미소를 짓게 될지 많은 팬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우승컵을 들 수 있게 될지 저희는 먼저 양팀 감독들을 만나보신 이후에 본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권역에서 당당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신답초등학교 김우로 감독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이제 이 일정, 이번에 화랑대기 일정이 아주 빡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지도하는데 체력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더운 날씨에 애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냉수로 마찰하는 것도 하고 또 냉샤워, 또 충분한 음료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 감독님이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도 철학이나 지도 방침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그 지도 방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질문했을 때 그 플레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플레이했다는지 답변을 꼭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대동초등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결승전에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우승컵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감독님이 과감하게 신답초등학교 선수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우승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준비한 대로만 열심히 뛰어주고요. 뭐 대동초등학교도 좋은 팀이니까 좀 멋진 내용의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우승했을 때 선물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랑 워터파크 가기로 했는데 네, 즐겁게 여행 한번 가겠습니다. 과연 실제로 워터파크를 직접 갈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신답초등학교 김우로 감독 만나봤습니다. 전통의 강호 대동초등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강경수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무래도 이제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전통의 강호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동초등학교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선수들이 또 학교로 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1학년, 2학년서부터 일찍부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축구라는 것이 사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승전에 임했을 때 감독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오늘은 뭐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상대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예선전부터 지금 거의 10일 동안 너무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술적인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골고루 기용을 해서 체력적인 면으로 오늘은 조금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할 생각이고 올해 뭐 충분한 성적도 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 뭐 마지막 경기 유정의미를 잘 거두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방금 성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우승컵이라는 것은 참 달콤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님이 우승컵을 가졌을 때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나 보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휴가 좀 많이 주고 그런 걸로 해야 되겠죠. 뭐 칭찬 좀 많이 해주고 우선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이 자신만만한 인터뷰만큼 아무래도 좋은 플레이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동초등학교 강경수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는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김우로 감독이 이끕니다. 하준성 골키퍼, 최설훈, 최원준, 송채훈, 김현태, 길수인, 강효원, 유지민, 정희찬, 김종훈, 김기홍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신답초등학교는 이번 대회에 들어서 길수인, 김종훈, 최설훈, 최원준 이 포백 라인을 계속해서 가동을 했는데요. 오늘
결승전까지도 이 풋백 라인을 가동해서 우승을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신답초등학교 아무래도 이제 북부권역에서는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4-1-4-1 포메이션을 쓴다는 점, 결국엔 김규홍 선수, 유지민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규홍 선수의 조율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특히나 김용원과 김현태가 류지민을 또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이 경기의 승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 신답초등학교 그리고 그에 맞대응하는 서울 대동초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강경수 감독이 이끕니다. 김윤영, 김문겸, 김현덕, 정임수, 신현, 안광윤, 허동민, 이정환, 김성빈, 박선우, 박기현 선수가 베스트 11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동초등학교는 4-4-2 전술을 들고 나왔죠. 이번 대회 내내 4-4-2 전술로 상대들을 차례차례 이겨온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 안정된 수비력을 지닌 4명의 수비수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4명의 미드필더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초등부 유소년 대회가 펼쳐지는 이곳 화랑대기 경주. 이 경주 자체가 이번 화랑대기 대회를 위해서 완전히 완벽한 데뷔탯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유소년 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주시죠. 네. 아,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손을 잡고 입장하는 아주 이색적인 모습도 네. 보여주네요. 서로의 조직력을 한번 과시해보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유소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기에 대해서 그리고 팀워크 문제도 확실히 많이 신경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태훈 주심, 김원강 제1부심, 윤은희 제2부심, 김현진 대기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중석의 응원 열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유소년 축구의 맛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친구들의 열띤 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지금 자녀들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팀 선수들이 이제 나란히 도열을 하여 이번 경기 B조 결승전 B조의 우승컵을 다투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태훈 주심이 가지고 있는 공을 보게 되면 공의 사이즈가 일반 성인 대표팀 경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팀 같은 경우에는 5호 공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유소년 경기인 만큼 조금은 작은 공인 4호 공을 오늘 경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장 근처에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응원단이 이곳에 자리를 하여 경기를 집중하고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현재 날씨만큼이나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관중석이네요. 그렇죠. 네. 신답초등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우로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우로 감독이 앞선 인터뷰에서 말해줬다시피 이번 경기 우승을 차지할 경우에는 워터파크에 이제 선수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 경주에 상당히 크고 유명한 워터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곳에서 선수들과 함께 해포를 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이 선수들이 워터파크 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대동초등학교를 이끄는 강경수 감독입니다.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또 뛰어난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승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0회 이상의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동초등학교고요. 상당히 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바르셀로나 B팀에 뛰고 있는 이승우를 배출함으로써 대동초등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동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이름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영록, 석현준, 김동섭, 인상엽, 뭐 백승 이승우, 안준혁 아주 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대동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축구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모두 대동초등학교 출신이죠. 그렇죠. 네. 대동초등학교와 신답초등학교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B조 결승전을 양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공의 크기를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경기장의 크기도 성인 대표팀과는 다르게 확실히 축소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팀은 가로 사이즈가 거의 100m가 넘어가는데 오늘은 유소년팀의 경기인 만큼 80m로 줄였고요. 네. 세로 길이도 54m로 조금은 축소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시간도 전후반 각각 25분으로 성인 대표팀과는 다른 유소년 축구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 공도 작아지고 경기장도 작아졌다는 것은 선수들의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체격도 작기 때문에 상당히 오밀조밀한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색다른 재미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양 팀의 응원전이 거의 국가대표급의 네. 1매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응원전은 거의 전반전 중반이 넘어선 듯한 응원전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초록색과 흰색 줄무늬의 신답초등학교 그리고 검정색 유니폼의 서울 대동초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경기 직전에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팀 선수들도 이제 많이 경기장에 임하고 있는데 서울 신정초등학교로 보이죠. 네,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인데요. 네, 지금 미리 경기장에 와서 앞서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확인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정말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부심도 정말 힘든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12일간의 혈전 사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체력적인 부담이 정말 컸고 어떤 팀의 감독을 만나든 모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분명 호소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이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 감독들의 철저한 대비가 이 우승 트로피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교체 카드도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교체 카드는 7명이 수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네. 스쿼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체력 관리를 상당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렇죠. 유소년 축구기 때문에 수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 얘기는 곧 나왔던 선수가 다시 교체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동초등학교의 김윤영 골키퍼 그리고 신답초등학교의 한중성 골키퍼가 마지막으로 골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공격 방향을 결정한 이후 모든 포지셔닝을 마친 상황. 이태훈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그대로 바로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보는 신답초등학교. 네,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유소년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득점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초록색과 흰색 유니폼의 신답초등학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결승 단판 승부기 때문에 오늘 이번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얘기는 정말 선제골의 중요성이 그 어떤 경기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팀이 빠르게 흐름을 가지고 오고 선제골을 터뜨리느냐, 이것이 이 경기를 거의 한 80% 정도는 확실하게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신답초가 걷어낸다는 공이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대동초등학교 신현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신현은 이번 대회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네.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A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광고판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이 밖에 나가도 한참을 굴러가네요. 왼쪽에서 네. 높게 올려주면 조금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비까지 달라붙었습니다만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영리하게 공을 건드리지 않고 길 수 있는 선수가 공을 잘 밖으로 빼냈습니다. 먼 거리로 연결되었습니다만 조금 길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아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공수 간격을 넓게 벌리기보다는 하프라인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모습도 네. 보이고요. 한준성이 킥을 준비합니다. 하프라인 넘어까지 아주 네. 잘 찼습니다. 한준성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킥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왼쪽 측면에서 송채훈 오른발로 반대쪽 공간을 잘 봤습니다. 네, 잘 열었습니다. 과감한 슬라이딩 태클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정희찬이 원래 드리블 능력이 좋은데 이번엔 자신의 스피드를 믿고 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신현의 던지기 헤딩 컷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현재까지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대동초등학교의 던지기 공격 신현이 준비합니다. 사실 전후반 50분 동안을 상당히 길게 봐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전반 초반부터 체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헤딩 정확했는데요. 하지만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대동초등학교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다시 하프라인에서 계속되는 공격을 네. 보여주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지금 수비진의 모든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위치하면서 공이 쉽게 역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빈이 건드렸던 공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을 코너킥이 아닌 던지기 공격으로 바꿔놓습니다. 네. 현재까지 신답초등학교의 그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과연 이런 수비와 공격의 균열 중에서 어떤 팀이 먼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던지기 공격 크로스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신다초등학교의 역습입니다. 잘 갔어요. 자, 하지만 떡하니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대동초등학교의 센터백 정임수인데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한번 전방 압박을 시도해봤던 유지민인데요.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골키퍼를 좀 당황케 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오늘 신현이 경기 시작 3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던지기만 무려 한 6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네. 신현이에요.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 공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고판이 멀리 있다 보니까 네. 계속 굴러갑니다. 지금 A보드가 성인 경기장 규격에 맞게 위치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상당히 좀 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신현의 던지기. 하지만 신답초등학교의 헤딩컷. 다시 한번 높게 뛰어서 공격을 노려봅니다. 자, 신답초등학교의 폭등 라인에 헤딩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헤딩도 좋지만 어느 정도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공을 흘리는 듯 하면서 빼내는 작업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번에 멀리 봤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근데 신답초등학교는 수비에 상당히 큰 무게를 두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우로 감독이 계속해서 지시하는 부분은 조금 공격에 대한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공격진의 공을 연결하고 있지만 쉽게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중간 카트 좋습니다. 신답초등학교 네. 오른쪽 공간을 잘 봤는데요. 하지만 오늘 수비 포지셔닝이 좋은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지금 킥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재 그라운드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 타점이 좀 좋지 못했던 패스였습니다. 네. 자, 앞라인에서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자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네요. 그대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이렇게 높게 떴을 때 허리 위로 떴을 때 걷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공이 떠오르죠. 네.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울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아, 헤딩도 정확하고 여기서 이제 파울이 선언됐었는데 그 이후에 찼던 공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또 좋은 찬스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대동초등학교는 이정환이 준비합니다. 네,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이정환의 오른발 높게 올라갑니다. 골문에 붙여줬는데 여기서 마지막 터치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현재 신답초등학교의 수비 컨셉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정환의 오른발 크로스 골문으로 가까이 붙여봤는데요. 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신답초등학교는 많은 힘을 들여서 이 공을 철저하게 막아내기보다는 빼낼 수 있을 때 빼내는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무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 시작 6분 동안의 공격 주도권은 확실히 대동초등학교가 조금 더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대 진영에서 많은 공을 돌리면서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었죠. 신답초등학교의 역습 찬스 왼쪽 측면입니다. 왼쪽 공간 잘 내어줬습니다. 김현태 아 지금 이대로 밖으로 벗어나네요. 하지만 현재까지 슈팅은 신답초등학교가 하나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헤딩 다시 한번 높게 뛰어봅니다. 센터 서클 쪽으로 헤딩이 강하게 있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확실하게 유지민 선수가 많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답초등학교예요. 특히나 대동초등학교의 선수들이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네. 있습니다. 패스 줄기를 또 그만큼 많이 끊어가고 있고요. 대동초등학교 신현입니다. 한 번에 길게 하지만 헤딩 컷. 네, 이번에도 주고받는 플레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하지만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신답초등학교 공간을 봤는데요. 신답초등학교가 역습 타이밍은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는데 대동초등학교의 중원과 수비진을 넘기는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오른쪽으로 네, 잘 봤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오른쪽 강한 돌파 하지만 신현이 센스 있게 한번 끊어냅니다. 네, 이번에 정희찬이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믿고 한번 측면을 파고들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정희찬 이번 대회에서 세 골을 터뜨리면서 많은 득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정희찬 선수가 이제 피지컬적으로는 아직 성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조금 작긴 하지만 그만큼 드리블이 안정적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져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드리블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있었죠. 아, 지금 헤딩으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쪽 측면 박스 코너 쪽에서 좋은 프리킥 찬스를 얻게 됩니다. 신답초등학교 여기서는 충분히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노릴 수가 있어요. 경기장이 네. 성인팀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당히 날카로운 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서룬이 최선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오는 역할이었네요. 네. 주장 강효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원은 패싱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트피스를 통해서 동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강효원 75cm의 김종원을 노릴 것으로 강효원 보입니다. 강효원 조금 길게 뒤쪽으로 헤딩 하지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는 찬스였는데요. 하지만 헤딩이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패스에 있어서 좋은 킥을 보여주는 강효은이기 때문에 이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지민이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잘 봤던 강효은의 멋진 크로스. 자, 하지만 조금 공이 높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점 가져가기 어려웠네요. 김인영이 차기를 준비합니다. 중간 컷 신답초등학교 잘 끊었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다시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대동초등학교가 다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는 다시 수비에 신경을 쓰면서 대동초등학교의 공세를 막아낼 필요를 해야 되겠죠. 안광윤이 한 번에 길게 잘 봤습니다. 공간이 열렸습니다만 트래핑이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대동초등학교 김성빈 한 번에 길게 오른쪽 잘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는데요.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박기현이 날아오는 공을 보고 빠르게 뛰어들어갔는데 조금은 타이밍이 맞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공의 파워가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볼킹은 한중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팀이 한 번씩의 공방전을 통해서 상대의 약점을 한 번씩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신답초등학교가 슈팅을 두 개 가져가면서 조금은 유리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온몸을 던져서 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쉬워하는 모습마저 네. 정확하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기현이 자신의 장점이 드리블인데 그것을 10분 활용을 보려 했지만 공이 조금 길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멋진 슬라이딩 태클이네요. 네. 정확히 공만 빼내는 멋진 태클. 현재까지는 창가방패의 대결로 거의 흘러가는 양상이죠. 네. 네. 신답초등학교가 철저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대동초등학교가 계속해서 그 방패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현이 얼렸던 공은 다시 한번 헤딩 커트가 되었고요. 지금은 조금 위험했던 장면. 네. 그래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공격 상황에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심이 여기서 경기를 끊어준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한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6학년, 5학년의 선수들인데 이 헤딩 기초 능력, 헤딩에 대한 기본기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중볼에 있어서 훈련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을 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 공중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죠. 그렇죠.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너무 공간이 멀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패스웍만 조금 더 패스의 성공률만 조금 더 높아진다면 더 멋진 플레이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원까지의 패스 플레이는 대동초등학교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답초등학교는 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가 조금 아쉽게 연결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왼발로 반대쪽을 봤습니다만 커트 다시 한번 끊어내는 네, 신답초등학교. 자, 온몸을 던져서 올려봤는데요. 압박이 강하죠. 자, 지금 3명의 네. 수비수 이겨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길게 내어주는 공 계속해서 끊기고 있는 대동초등학교예요. 네. 대동초등학교가 원래 짧게 썰어가는 플레이가 장점인데 확실히 긴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길게 하지만 이미 수비수가 읽어냈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 번에 몸을 던져서 슬라이딩으로 높게 뛰어봤습니다만 그대로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양 팀이 한 번씩 슈팅 찬스를 만들어 가다가 현재는 중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네, 주심이 또 쿨링 브레이크를 선언을 합니다. 자, 이번 대회가 워낙에 폭염 속에 진행이 되고 이 폭염 속에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쿨링 브레이크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체감 온도가 30도가 넘어갔을 시에 주심의 재량으로 쿨링 브레이크를 선언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현재 기온이 체감 온도가 35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심이 쿨링 브레이크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전후반 각각 12분에서 13분을 전후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심판 재량으로 각 한 차례씩마다 2분 전후에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쿨링 브레이크. 네.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장에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지만 햇볕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죠. 바람이 강하게 불다는 것을 이 장면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 공들이 춤추고 있는 모습.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선 예선전에 비해서는 조금 날씨가 풀린 것은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한창 경기가 진행되었던 8월 11일부터 현재 중반까지는 상당히 뜨거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네. 오전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한풀 꺾였고요. 바람이 불면서 선수들이 플레이하기에는 한결 가벼운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또 경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킥력이 확실하게 발달되지 못한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킥의 방향이 바뀌거나 파워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바람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들이 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길수인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헤딩컷 그 대동초등학교 오른쪽 측면도에 봐줬습니다. 두 명을 이겨냈습니다만 여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한 번에 높게 올려준 것 골문을 위협해 보는데요. 바운드 된 이후에 그대로 골문 뒤로 넘어갑니다. 네, 대동초등학교가 한 번에 또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답초등학교가 상대 공격에 대해서 지연이라든지 압박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신답초등학교나 대동초등학교나 모두 아주 입상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답초등학교는 2011년 화랑대기 우승부터 시작해서 최근 전적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현재 초등리그 서울 북부권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동초등학교 저희가 앞선 졸업생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입상 경력만큼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렇죠. 50회 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대동초등학교인데요. 현재 초등축구리그 서울 서부권역의 우승을 미리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네. 화랑대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체 카드는 대동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13번 박선우를 빼고 9번 전유상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또 개인기가 뛰어난 전유상을 넣었다는 점은 확실히 조금 더 공격에 대한 활로를 찾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전유상은 이번 대회에서 팀내 최다 득점 4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승부를 결정지으려던 듯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은 시간 이제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하프라인 뒤쪽에서 킥력 좋습니다. 그냥 골문을 직접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한준성이 품에 안습니다. 대동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신답초등학교를 많이 두들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프라인 뒤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좋은 킥력을 보여줬던 대동초등학교. 아,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박기현의 발에 맞고 공격권은 신답초등학교에게. 신답초등학교도 오래간만에 공격 찬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잘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높게 올려준 공 하지만 네. 이미 라인 밖에 벗어났습니다. 타이밍은 좋았는데 궤적이 조금은 좋지 못했던 크로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윤영. 양 팀은 이번 대회에서 모든 경기를 전승하면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 패배한 팀은 이번 대회 첫 패배를 또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승이 결승전의 패배를 통해 아쉽게 물거품 된다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신답초등학교는 조별 예선에서 모든 경기를 승리를 거뒀고요. 단 1실점만 기록하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빠른 돌파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터치 그대로 밖으로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그런 신답초등학교 수비가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킥을 준비하고 있는 대동 신답초등학교 한준성. 대동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조별리그와 8강, 4강을 거치면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3득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만큼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참가 방패의 대결이 이번 결승전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준성, 아 역시 킥력이 뛰어납니다. 네. 초등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거의 골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정환이 뒤쪽으로 한 번에 높게 올려봅니다. 헤딩컷. 다시 한번 헤딩, 공중볼 경합이 계속됩니다. 아, 이 터치 좀 좋아하는 네. 치렀는데 그대로 슈팅! 하지만 정면입니다. 슈팅 자, 반박자 빠른 슈팅, 아주 네. 멋진 타이밍을 보여줬습니다. 전유상으로 보이죠? 네. 상당히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사실 스피드가 장기인 선수인데 이렇게 결정력까지 이번 대회에서 확실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아웃사이드 터치 후에 오른발로 반박자 빠른 슈팅, 하지만 한준성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왼쪽 측면에 빠른 돌파 보여줍니다. 대동초등학교 역시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데요. 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드리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네, 빠르게 올려줘야죠. 낮게 크로스 하지만 이미 신답초등학교가 읽어냅니다.
확실히 유소년 축구다 보니까 이 한 번의 좋은 찬스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확실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패스가 이 경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반대로 신답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과감한 슈팅 한 번도 어떻게 본다면 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겠어요? 사실 신답초등학교는 현재 자신들이 가장 원했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계속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서도 수비적인 플레이 이후에 한 번의 역습으로 승리를 따내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아, 이 패스는 읽어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하지만 이번에도 공격수가 조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대동초 신현. 사실 대동초등학교도 이번 대회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본 경기를 네, 헤딩 패스 왔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준성의 타이밍이 더 좋았습니다. 네. 한준성이 상당히 타이밍을 잘 읽어가면서 공을 잘 낚아채고 있습니다. 자, 김문겸이 달려들어가고 그 공간을 보는 헤딩 패스까지 좋았습니다만 네. 한준성이 이미 읽어냈습니다. 김문겸이 헤딩이 장점이죠.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헤딩 패스까지 보여줬습니다. 강경수 감독이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다라고 했는데 표정만 봤을 때 우승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현재 경기 플레이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헤딩 좀 길게 연결됐고 왼쪽에서 드리블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수의 스피드가 조금 더 빠릅니다. 안광윤. 자, 오히려 끊어내는 강효원. 오른쪽 공간 잘 봤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신답초등학교가 역습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하지만 신답초등학교 중원에 있는 선수들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다는 것이 패스 거리가 사뭇 다를 정도로 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공격진에 있는 류지민이라든지 송채훈, 정희찬에게 많은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패스가 한 번만 잘 연결된다면은 정말 위협적인 상황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길게 높게 뛰어봅니다. 아, 하지만 대동초등학교 포백 라인도 탄탄한 수비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지금 포백 라인이 쉽게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잘 걷어내고요. 중원 다툼 그리고 공이 빠져나옵니다. 전유상이 흘린 공 하지만 신답초등학교에 읽어냅니다. 한 번에 길게 직접 네, 골문을 눌러봤는데요. 이번엔 김윤영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양 팀이 이제는 한 번씩 흐름을 주고받으면서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중원에서 높게 뜬 공. 다시 한번 뒤쪽에 신답초등학교가 넓게 봅니다. 네, 어느새 전반전은 5분가량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전반전 5분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답초등학교 김으로 감독이 선택하는 첫 번째 교체 카드입니다. 7번 김현태를 빼고 36번 심원웅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심원웅은 왼발잡이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이 신답초등학교는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전반전이 종료되기 전에 득점을 올리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문 등번호 36번을 달고 있는 심원웅이 교체되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높게 띄운 거 네, 헤딩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비 숫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대동초등학교 수비도 지금 현재 촘촘하게 뭉쳐 있으면서 상대 찬스를 많이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한 번에 길게 봤는데요. 이 헤딩 조금 뒤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김종훈이 확실히 자신의 신장을 확실하게 이용하면서 후방에서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의 다툼 공을 끝까지 가져오는 팀은 대동초등학교입니다. 네, 대동초등학교가 다시 한번 조직력을 앞세워서 상대를 공략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난 공 이제는 공격 숫자가 올라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대동초등학교는요. 네. 이 터치 되고 그대로 밖으로 이 공은 코너킥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양 팀이 많은 슈팅 숫자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본다면 이 코너킥을 통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동초등학교는 하지만 상대 신답초등학교에 있는 김종훈의 신장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키가 175cm에 달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겨낼 필요가 있겠죠. 이정환 낮게 짧게 내어줍니다. 자, 이 혼전 상황 아직 결정나지 못했는데요. 뒤쪽으로 흘러나온 거 강한 왼발 슈팅. 아, 여기서 네. 올려준 공이 됐네요. 이 헤딩은 끊기고 맙니다. 상당히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플레이가 나왔던 그렇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플레이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중간 커트 신답초.
자, 신답 초등학교가 패스 커팅은 좋은데 그 이후의 동작이 조금 아쉽습니다. 2차 상황에 있어서 점유율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한번 높게 뛰는 공 하지만 한준성이 좋은 키핑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대동초등학교는 지금 양쪽 측면에 있는 이정환과 박기현의 스피드를 활용하려는 롱패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공이 네. 발을 뻗는 모습만 봤을 땐 분명히 정면을 향했는데요. 아주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줬던 대동초등학교. 경기 초반부터 좀 조직력을 앞세운 피싱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더욱더 뭐 화려한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에 같이 팀 뭐 성인 대표팀 선수들도 이런 장면 보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풀어나가 봅니다. 신답초등학교. 하지만 역시나 길게 풀어보는 대동초등학교. 네, 현재 전반전까지는 대동초등학교가 거의 점유율을 80%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수비 숫자가 좀 많은데요. 아,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양팀 선수들이 공이 아웃된 다음에도 공이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다음에도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유주볼 상황에서도 양팀 선수들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공의 점유율을 높여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기용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핸들링 파울이 있었습니다. 공격권은 대동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죠. 김현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만 올린다면 전반전 종료 직전 아주 좋은 찬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덕 박스 안쪽에 잘 진입시켜봅니다. 하지만 헤딩컷 해내는 신답초등학교. 하지만 대동초등학교 이런 2차 상황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공을 잡았고요. 자, 여기서 빼내는 신답초등학교. 오른쪽 공간. 아, 이 혼전 상황 계속됩니다. 네, 압박이 상당히 강해요. 자, 몸을 던져서 공을 빼냈던 대동초등학교. 하지만 커팅 능력은 확실히 신답초등학교가 장점으로 보입니다. 패스 차단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역습으로 가져갈 때 대동초등학교에게 공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크게 그렇죠. 듭니다. 자,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이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25분 양 팀이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만 점수는 0대0으로 전반전이 마치겠습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주고받는 공방전을 펼쳤고요. 이후에는 중원 싸움을 치열하게 가져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만큼이나 이들의 이 응원전도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 선수들도 응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어느 팀을 응원할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 아무래도 카메라 자체가 매우 반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중계 오는 것을 아마 선수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같은 팀원 선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친한 선배 형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해주는 모습,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또 선수들을 더 힘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김으로 감독이었던 안광윤, 허동민, 이정환, 김성빈, 박선우, 박기현 간 데뷔 테스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유소년 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주시죠. 네. 아,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입니다.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감독들의 철저한 대비가 이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체 카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 네. 상황. 이태훈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그대로 바로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보는 신답초등학교. 네,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유소년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득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 이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25분 양팀이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만 점수는 0대0으로 전반전이 마치겠습니다. 양팀도 한 번씩 주고받는 공방전을 펼쳤고요. 이후에는
첫번째 경기 서울시민사회공화국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김으로 감독이 안광윤, 서동민, 이정환, 임성빈, 박선우, 김수현까지 데뷔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소년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기죠. 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상입니다.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역사가 있고 전통적인 곳에 현장 대비가 있습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주시와 희생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이대로 바로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보는 신장초등학교.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소년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격 득점이 발생할 수
후반전 이대로 동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25분 양팀이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만 전부 0대0으로 전반전이 마치겠습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주고받은 공격을 펼치고요. 이후에는 시민운동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기부로 가보면 강광윤, 허동민, 이정환, 김성빈, 박선욱, 이현칸 데뷔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2주년 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기시죠. 네. 아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흥정적입니다.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출신한 대기가 있고 방향을 굴갈고 결정됩니다. 지금은 카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상황. 이태용 교수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그대로 바로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보는 신답초등학교.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유선형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득점이 발생할 수 여기는 다시 경주시민운동장입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마쳤던 서울 신답초등학교와 서울 대동초등학교의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이제 후반전 25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B그룹 결승을 치르고 있는 양팀인데요. 자, 전반전을 저희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숫자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 숫자는 한 개 차이가 나고 파울 개수는 대동초등학교가 두 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던 양팀의 전반전이었어요. 양팀이 초반에는 한 번씩 주고받는 플레이를 펼쳐보이다가 전반 중반부터는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것이 이제 슈팅 숫자에서도 반영이 되었고요. 코너킥이 상당히 적었다는 점은 양팀 모두 찬스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파란 초록색과 흰색 줄무늬의 유니폼의 신답초등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대동초등학교 킥오프와 동시에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기 이제 아크 정면에서 하지만 슈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네. 지금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시킵니다. 네. 하지만 크로스가 여의치 않는데요. 신답초등학교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네. 라커룸 대화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자고 다짐한 듯한 대동초등학교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왼쪽 측면 돌파 과정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신답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 이제 후반전 25분에도 만약에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전후반 각각 5분의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은 승부차기까지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앞선 F조 결승에서는 경남 남해초와 충북 덕성초등학교의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정 이번 경기 첫 번째 옵사이드가 나옵니다. 이제 공을 받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대동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렸는데 드디어 그 전술이 조금은 빛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센터서클 쪽에서 네. 프리킥 가져가는데 한번 박스 안쪽으로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좋은 세트피스 찬스였는데 조금 아쉽게 무산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중성이 다시 한번 골키고 준비합니다. 또 갑자기 이제 경기장에 해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아 선수들이 오히려 플레이하는데 더 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쿨링 브레이크를 선언할 것으로 또 보이죠. 네. 네. 쿨링 브레이크가 이제 전 후반전에도 12분에서 13분 사이에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될 수 있다는 점 주심들이 그것을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대동초등학교의 공격입니다. 대동초등학교가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그렇죠. 낮은 크로스 하지만 신답초등학교가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답초등학교는 오늘 수비 라인이 확실하게 좋은 패스 차단과 클리어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후반전에 들어서니까 오히려 양 팀의 응원단의 응원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한 듯한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너플랙 부근에서 뒤쪽으로 흘려준 공 높게 뛰어봤습니다만 이번에도 신답초등학교 끊어냅니다.
대동초등학교. 네. 지금 신답초등학교가 클리어링을 시도할 때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대동초등학교가.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신현이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하프라인까지 수비수들을 모두 올린 대동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신답초등학교를 많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신답초등학교도 분명히 해법이 있을 텐데요. 신답초등학교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런 다이렉트 패스를 이용한 역습도 충분히 먹혀둘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뒷공간을 많이 노린다든지 짧은 패스를 통해서 대동초등학교 한번 맞불 작전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김문겸 센터 쪽으로 공을 투입시켜봤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유상. 네, 전유상 개인기가 좋습니다. 오른쪽 공간 열려있는데요. 여기서 수비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전유상이 좋은 볼키핑 능력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많이 끌고 들어가줬습니다. 아, 전유상의 개인기, 확실히 개인기가 강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줍니다. 그 개인기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 팀 내 최다 득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네. 현재까지 4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 공격 안광윤이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으로 들어봤는데요. 헤딩에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오른쪽 측면 높게 뛰어넣습니다. 헤딩 경합. 네, 충분히 찬스 만들 수 있죠. 뒤쪽으로 흘러나오면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떴는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으면 헤딩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키는 전유상. 전유상이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자, 전유상이 무려 80m, 100m가 40m, 50m 가까운 거리를 달려오면서 세레모니를 멋지게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을 놓치지 않고 점프를 뛰었던 전유상이 결국에 이 헤딩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전유상이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기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동료들을 활용한 이 헤딩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 혼전 상황에서 이 공이 높게 떴고, 네,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신장이 좋은 전유상 마지막까지 헤딩. 한준성이 막아 보려 했습니다만 머리와 골 크로스바 사이를 정확하게 관통시켰습니다. 네, 공에 힘이 실리면서 한준성이 쳐냈지만 결국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 확실히 신장이 좋은 전유상 개인기뿐만 아니라 헤딩으로도 본인이 득점할 수 있다는, 네, 것을 증명해냅니다. 자, 한준성도 지금까지 잘 막아줬습니다만 지금은 전유상의 헤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유상의 위치도 좋았고요. 공에 실렸던 힘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득점과 동시에 강경수 감독이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주장 3번 김문견 선수를 빼고 박선우 선수, 교체돼 나왔던 박선우 선수를, 그렇죠, 다시 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수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선우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그렇죠, 경기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대동초등학교는 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체력을 확실하게 우위에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유상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지금 운동장의 절반 이상을 달려오면서, 그렇죠, 세레모니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앞선 장면들에서도 전유상은 혼자서 공을 끌고 가면서 많은 활동량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나온 공 센터 서클 쪽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공이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밖으로 벗어난 공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던지기 공격 신답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는 현재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전에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가 많았어요. 그 플레이들을 잘 상기시켜서 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그렇죠, 됩니다. 네, 지금도 신답초등학교가 롱스로인을 이용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대동초등학교가 쉽게 점유를 내주지 않고 공을 중원에서 잘 간수하면서 상대를 많이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답초등학교 이번에 역습이 시작됩니다. 네, 김종훈이 그대로 한 번에 길게 열러봤는데요. 하지만 이 공은 그대로 김윤영 골키퍼에게 갑니다. 이번에는 김종훈이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오버래핑을 한번 시도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윤영 선수가 약간의 도발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프라인에 넘어갔던 공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이 계속됩니다. 득점 이후에 현재 응원 분위기도 더 뜨겁게, 그렇죠,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교체대 들어왔던 박선우 뒤쪽으로 흘려넣고 높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해도 왼쪽 공간 열려놨습니다. 하지만 공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나갔어요. 이미 부심의 깃발이, 네,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박기현이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박선우 선수도 김민규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에 들어왔는데 이런 모습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아, 그 전에 김민영 선수가 김기용 선수에게 과감한 도발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네요. 김민영 선수. 김윤영 선수가 이렇게 상대를 도발하면서 좀 경기에 정신적으로 우위를 보이려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헤딩 뒤쪽으로 흐른 공. 이 헤딩 경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득점 이후에 대동초등학교의 공격이 조금 더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른쪽 측면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초등학교 선수들이 득점 이후에 상당히 자신감을 더 많이 얻은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플레이에 있어서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드리블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크 쪽까지 흘러갔습니다. 이런 2차 상황에서도 점유율을 쉽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 대동초등학교가 현재까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박기현이 어느새 왼쪽까지 와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대동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는 현재 거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높게 뜬 공 하지만 한준성이 침착하게 잘 네. 잡아냅니다. 전반전에도 이런 선방 장면을 많이 보여줬죠. 네. 네. 아, 역시나 킥력이 좋은 한준성. 한 번에 상대 진영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렇죠. 유소년 축구에서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좋은 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정도 킥력이면은 이렇게 작아진 경기장에서는 충분히 득점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김은영이 그 킥력에 맞대응하는 좋은 킥력을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왼쪽 측면에서 신답초등학교의 공격. 자, 이겨냈습니다만 다른 선수가 조금 부족한데요.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신답초등학교가 공격에 넘어가는 그런 템포는 빠른데 현재 도와주는 동료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고립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송재훈. 다시 한번 네.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지만 걷어내는 대동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수비 라인의 이런 집중력도 오늘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공간에 흘려놨는데요. 조금 더 침착한 선수가 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온 공. 아우, 영리하게 공을 밖으로 잘 내보내는 신현. 그리고 쉽게 뒷공간을 내주지도 않네요. 네. 네. 신현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 이제 던지기 공격, 스로잉 공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라인을 지키는 플레이가 참 뛰어납니다. 네, 라인을 잘 타는 플레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라인을 타면서 수비도 잘하고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 지원도 철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 드문 게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또 신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특히나 많은 활동량이 있기 때문에 그 킥력과 더불어서 이 오버래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헤딩을 하는 과정에서 발이 높았기 때문에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대동초등학교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찬스를 받게 되고요. 아, 정임수가 과감하게 머리를 지금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용감하게 헤딩을 네. 시도해봤습니다. 안면부에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팀의 점유율을 높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요. 그렇죠. 센터백으로서 꼭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임수. 자, 이번 프리킥 마지막 결정권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신답초등학교 패스 차단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잘 끊어냈어요.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섯 번에 가까운 헤딩 경합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이 공을 마지막 지금은 돌아 들어가는 과정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파울을 얻은 대동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를 노출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수비 진영 입장에서도 사실 이대로 내보냈다가는 자칫 큰 위기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대동초등학교는 또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 사이 교체 카드 김성빈 선수를 빼고 20번 박성구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성구도 양발잡이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세 골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동초등학교는 현재 승부의 방향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실 그 전의 장면,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네. 여기서는 보냈으면은 위기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파울로 영리하게 끊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설훈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만 그 전의 과정에서 강효운 선수가 충돌로 인해서 잠시 경기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경기 중간중간에도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선수들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대회에서 부상을 당한다면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장 완장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 강효원 선수.
오늘 이제 강효원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만 참 씩씩하고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요. 네. 인터뷰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렇죠. 대동초등학교 좋은 프리킥 찬스. 넘버 10 허동민이 준비합니다. 허동민 그대로 툭 찍어 찬공 살짝 넘어갑니다. 허동민 선수는 킥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킥을 보더라도 상당히 날카로운 궤적의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사실상 약간 마지막에 떨어지는 듯한 것을 노린 듯한 그런 허동민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아 날카롭습니다. 한준성의 머리 위를 노린 듯한 그런 슈팅이었어요. 그렇죠. 자, 살짝 넘어갔던 공 대동초등학교 좋은 프리킥 찬스가 아쉽게 무산됩니다. 그 사이 부상으로 나가있던 강효원 선수도 복귀했습니다. 신답초등학교의 공격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시킵니다. 네, 오래간만에 찬스 만들어가야죠. 자, 하지만 수비 숫자를 확실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트래핑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을 가져가는 대동초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전유상입니다. 네, 대동초등학교 현재 공격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 태클 파울이 선언됩니다. 전유상도 득점이 확실히 조금 더 본인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거의 모든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듯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상대와 1대1 상황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합니다. 역시나 세트피스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나왔었죠. 높게 골문에 붙여놓습니다. 헤딩 신답초등학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답초등학교 수비진은 위치 선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완벽하게 패스나 후방에서 날아오는 공을 잘 끊어내고는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왼쪽 측면에 대한 돌파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후반전의 신답초등학교인데요. 네. 자, 이번 태클 파울이 선언됩니다. 신답초등학교의 심원웅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교체돼 들어온 심원웅이 순간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태클이 들어오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갑니다. 네, 심원웅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왼쪽에 대한 활로를 많이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강경수 감독도 이 수비에 있어서 분명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번의 집중력이 무너졌을 때 바로 동점까지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신답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합니다. 조금 짧게 연결됐던 공 헤딩컷 대동초. 자, 그 이후 동작이 중요합니다. 잘 걷어냅니다. 네, 잘 봤어요. 자 오늘 역습 찬스를 맞이하는 대동초등학교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의 스피드를 완벽하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아 박기현 네, 돌파력 그렇죠. 좋습니다. 박기현 다시 왼쪽 측면으로. 하지만 이번 태클 정확하게 공만 빠져나왔습니다. 신현의 센스 있는 트래핑. 네. 박스 안쪽까지 진입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골 장면 이후에 전유상과 한중성의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큰 고통을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도 중요하지만 두 선수가 아 지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전유상의 슈팅 이후에 그 달려나오던 한준성과 충돌이 크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 지금은 한준성도 아예 일어나질 못하고 있고 전유상도 마찬가지로 득점 이후에 그 멋진 세레모니로 보여줬던 전유상이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허벅지 쪽에 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공을 참 잘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뒤쪽에 들어오던 전유상의 판단이 좋았고 이 슈팅 장면 이후에 강한 충돌. 네. 아,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두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의도하지 못했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죠. 자, 다행히 전유상 선수는 일어나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일단 이전에 선언되지 않았던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네. 다행히 한준성 선수도 지금 일어나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 한준성 선수도 온몸이 던져 막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보통 성인 팀의 경기라면은 득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소년 축구다 보니까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염려가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최순호 축구협회 부회장도 이 경기를 그렇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유소년 선수들의 많이 성장한 모습을 확실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의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 가 있고요. 선수들이
앞선 경기 정말 힘들게 진행했던 만큼 조금은 더 휴식을 취하고 이 휴식 기간에 또 감독들은 꾸준히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동초등학교 방금 전윤상 선수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한준성 선수의 골키퍼 차징으로 선언이 네.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판정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심의 판정은 한준성 선수가 이제 골키퍼 차징을 당함으로써 이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골킥을 또 준비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프리킥이죠. 그렇죠. 네. 자, 뭐 득점의 여부를 떠나서 두 선수가 다행히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쿨링 브레이크로 또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참 다행이죠. 신답초등학교 입장에서 정말 큰 위기를 넘겼고 전윤상 선수가 방금 득점 장면을 보여줬던 그런 대동초등학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장면. 상당히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전윤상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확실히 한 번 더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신답초등학교는 또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네. 모습이 보입니다. 이공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 사이 김우로 감독이 선택한 신답초등학교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6번 송채훈이 나오고 김현태 선수가 다시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현태 선수가 교체로 인해 나갔지만 이번 대회는 수시제 교체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경기를 충분히 치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어느새 후반전도 막바지에 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대동초등학교 계속되는 던지기 공격. 네, 대동초등학교는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많이 압박해주고 있고요. 네. 신답초등학교는 전반전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수비 집중력과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이 결승전이라는 무대 언제 승패가 다시 갈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충분히 양팀 모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네. 상황이에요. 패스워크 좋습니다. 센터 쪽에서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바로 이런 네, 잘 선택이 열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요. 역시나 오른쪽에 전유상. 특히나 전유상이 지금 많은 활동량으로 경기장을 넓게 보고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앞에는 김현태가 있습니다. 아, 전유상 스피드 좋습니다. 네, 오른발로 높여 헤더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박선규가 헤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답초등학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전유상의 돌파와 좋은 크로스가 연결됐고 박성구의 위치 선정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네. 왼쪽으로 빗나갔던 헤딩. 전유상이 본인의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 타이밍도 상당히 좋게 가져갔어요. 네. 자, 반대로 방금 같은 상황에서 신답초등학교 박성구 선수에 대한 경기를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 전유상이 계속해서 수비진을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올라오는 박성규라든지 허동민에 대한 경계가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신답초등학교 선수들은 이에 대한 경계도 철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최원준이 빠르게 던지기로 풀어나가 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역시나 빠른 돌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기용. 자,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심이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신답초등학교는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 들어서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어느새 김규홍 선수도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계속해서 공격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강효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김윤영 골키퍼도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효원이 높게 올려준 거 헤딩! 들어갔어요! 신답초등학교 여기서 동점골 점수는 1대1. 이제 남은 시간은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신답초등학교네요. 한 번의 좋은 찬스, 그 득점으로 인해서 잠시 침체됐었던 신답초등학교의 응원단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강효원이 올려줬던 이 크로스가 좋았네요. 네, 저희가 김기용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헤딩으로 김기용이 득점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혼전 과정 이후에 김기용의 머리를 맞고 오른쪽 네. 구석으로 김윤영도 막을 수 없는 코스였습니다. 김기용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공의 궤적을 잘 읽었던 것이 이번 득점에 상당히 주요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시간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하는 공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대동초등학교의 공격. 다시 한번 전유상입니다. 슬라이딩 태클 정확합니다. 신답초등학교 확실히 분위기가 네. 살아오르고 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빠르게 역습으로 가져가야죠.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요. 하지만 수비 숫자가 읽어냈습니다. 지금 대동초등학교도 지금 공격에 많은 무게를 두면서 이 승부를 다시 뒤집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공이 높게 뜬 공. 자, 하지만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약점, 반드시 연장전에는 그 약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수시교체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자, 이 백헤딩 네. 뒤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혼전 상황, 한준성이 침착하게 잘 잡아냅니다. 이렇게 체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까지 동반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의 실수는 상당히 양팀 선수들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신답초등학교 김우로 감독도 한준성 선수에게 조금 침착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네. 양팀 모두 조금은 흥분하는 플레이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분위기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양팀이 경기 초반부터 헤딩에서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양팀 모두 득점 장면을 모두 헤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자, 지금 응원단의 열기는 거의 A매치급의 열기입니다. 네, 상당히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고 네. 있고요. 롱스로잉으로 풀어나가 봅니다. 뒤쪽 공간 그대로 슈팅 가져가 봅니다. 몸으로 막아낸 대동초등학교. 네, 대동초등학교 빠르게 역습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박기현 아웃사이드로 공간 잘 내어놓습니다. 네. 센터 쪽에서 허동민. 하지만 신답초등학교도 지금 한 번에 길게 잘 봤습니다. 빨라요. 상쪽입니다. 정유상 그대로 슈팅 가져갔습니다만 몸으로 막아내는 신답초. 신답초등학교 선수들 지금 수비 복귀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자, 수비 숫자는 올해 신답초등학교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연장전까지 염두에 둔 플레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시교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장전에 돌입했을 때도 교체 카드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크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호동민 힐패스 좋습니다. 왼쪽 사이드 측면으로 손을 올려놓고 그대로 왼발 크로스 그대로 높게 떴는데 호동민의 헤딩 네. 박스 안쪽 잡았어요. 성공합니다. 오른쪽 왔어요. 슈팅! 흔들린 역구. 것은 역구물입니다. 이번에도 천유상의 슈팅이었어요. 각도가 다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슈팅을 보였습니다만 그 슈팅은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유상이 확실히 개인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은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유상 오른발 슈팅 강력했습니다만 각도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클이 들어올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슈팅을 가져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재능을 뽐내는 전유상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흘러가고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 남은 2분 안에 이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팀 감독들 벤치 그리고 응원단 모두 연장전을 염두에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승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결정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후방구에서 이 터치패스가 좋습니다. 혼전 상황 오른쪽 공간 열어놨습니다. 터치까지 성공합니다. 전유상 다시 한번 슈팅하지만 몸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대동초등학교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찬스를 맞이한 대동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는 모든 선수를 박스 안쪽에 투입시켜서 수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막아내야 되죠. 네. 지금 신답초등학교 11명 모든 선수가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조금 짧게 연기시켰는데 헤더! 하지만 위로 넘어갑니다. 허동민의 헤딩. 신답초등학교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짧게 연결시킬 대동초의 세트피스였는데요. 네. 머리에 맞긴 했습니다만 공이 높게 뜨면서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한중성이 골킥을 준비합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후반 25분 내에 각각 25분 내에 득점을 승패를 가리지 못한다면 연장전 각각 5분씩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궤도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사실 연장전이 있긴 하지만 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거든요. 네. 양팀 선수들 이것까지 고려해서 연장전을 좀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신답초등학교 네, 마지막 공격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코너 플랙 부근인데요.
이 크로스 그대로 맞춰서 내보냄으로써 왼쪽에 던지 공격을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몰리는 것을 보니까 롱스로인을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태훈 주심은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후반 각각 25분씩 하지만 양팀 전반전엔 대동초등학교의 선취득점 그리고 신답초등학교의 후반전 동점골로 이번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B조 결승전은 연장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양팀 모두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줬는데요. 후반전에는 각각 한 골씩 기록하면서 결국 연장전에 돌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려서 득점을 기록했던 대동초등학교와 한 번의 찬스를 살려냈던 신답초등학교. 자 이제 연장전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전후반 각각 5분 조금 짧은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답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겠죠. 자 과연 연장전에 대한 대비는 양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팀으로 가보면 박광윤, 허동빈, 이정환, 김성빈, 박선우, 이현칸 데뷔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유소년 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주시죠. 네. 아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동색입니다. 대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가 있고 또 전통적인 부분에 최대한 대비가 방향을 분발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하드도 아주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상황. 이태용 교수의 휘트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그대로 바로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보는 신답초등학교.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전용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득점이 발생하지. 이대로 승부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25분 양팀이 치열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만 전부 0대0으로 전반전이 마치겠습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후반 공격을 펼쳤고요. 이후에는 두번 싸웁니다.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파란 초록색과 흰색 줄무늬의 유니폼의 신답초등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자기 오른쪽 측면 높게 뛰어넣습니다. 헤딩 경합. 찬스 만들 수 있죠. 이쪽으로 흘러나오면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떴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으면 헤더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키는 전유상. 전유상이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자 전유상이 무려 80m. 여기는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이제 연장전 각각 5분씩 양 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연장전을 앞두고 대동초등학교는 또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어요. 박성규를 불러들이고 전반전의 경기에 활약을 펼쳤던 김문겸을 다시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김문겸 선수가 다시 한번 주장원장을 차고 이 경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연장전 각각 5분 이렇게 된다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하나의 플레이, 약속된 하나의 플레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플레이가 나와야지만 완벽한 찬스를 만들 수 있고 득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골키퍼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양 팀이 각각 5분 내에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승부, 승부차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화랑기대의 결승전 두 번째 승부차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몰아치기 시작하는 대동초등학교. 하지만 신답초등학교도 여전히 이 원샷 플레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죠. 자, 뒤쪽까지 흘러갔는데 좀 침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후반전 연장전까지 돌입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조금은 다소 이제 심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네.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공에 대한 집중이라든지 상대 선수에 대한 마크가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박선우. 경기 계속됩니다. 전유상이 어느새 하프라인 쪽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신답초등학교도 상당히 강한 압박을 또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높게 뜬 공 뒤쪽까지. 다시 한번 백헤딩 뒤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노려봅니다. 트래핑 좋습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대동초등학교가 전후반과 같은 양상으로 상당히 과감한 슈팅을 또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지금 대동초등학교 벤치 쪽에서도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한준성. 신남초등학교는 현재 골킥 상황을 빠르게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온몸을 비틀면서 네.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울 네. 거예요. 물론 연장전에 골든골 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한 골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우승이나 다름없는데요. 골든골과 다름이 없죠. 네. 네.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은데요. 라인 안쪽에 살려낼 수 있을지. 잘 살렸어요.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를 이겨냈던 신답초. 신답초등학교 수비진은 확실히 공의 궤적을 잃는 데는 아 지금 네. 드리블이 쉽지 않네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선수들이 정말 정신력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원웅. 그 전에 전유상이 살려내는 공. 아, 전유상도 투혼 넘칩니다. 네. 전유상의 플레이를 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양팀 모두 확실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많이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양팀이죠. 연장전 들어서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종종 드러내고 있는데 양팀이 집중력 싸움으로 인해서 이 승부가 갈릴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최서론이 한 번에 길게 헤딩 컷. 다시 한번 뒤쪽으로. 아, 지금 몸을 던지는 네. 수비. 아,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김문겸의 파울. 신덕초등학교는 이렇게 또 찬스를 맞이할 수 있게 네. 됩니다. 김문겸 선수도 바로 가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문겸과 강효원의 맞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네. 양팀 주장의 맞부딪힘이죠. 네. 센터라인 부근에서 신답초등학교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강한 킥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거나 좋은 패스로 동료를 활용할 수 있겠죠. 먼 거리에서 그대로 골문을 위협하는데 크로스바 맞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강력한 킥을 한번 보여줬던 신답초등학교입니다. 최고의 명장면을 준비한 듯한 신답초등학교. 네. 하지만 유독 크로스바가 굵게 느껴졌습니다. 저 정도 거리에서는 동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는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정말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자, 슈팅 장면도 아주 화려했고 이 뻗는 장면까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네. 양팀의 대결. 최서룬이 정말 강한 슈팅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신답초등학교 확실히 이 좋은 장면 하나가 선수들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득점 이후에 많이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의 장면에서 파울이 일어나면서 공격권을 대동초등학교가 가져갑니다. 대동초등학교도 하지만 쉽게 물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찬스가 왔을 때 많은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올라와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연장전 전반 어느새 남은 시간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공간 쪽으로 봤는데 여기서 네 모든 선수들이 공을 살려내지 네. 못했습니다. 이 공을 차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한준성의 골킥. 한준성이 멀리까지 공을 가지러 와야 되네요. 네. 한준성 본인이 골킥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소년 축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비수 중에서 킥력이 강한 선수들이 골킥을 전담하기도 네. 합니다. 킥력이 본인 스스로 직면했던 최서론이 풀어나가 봅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끊어냈던 대동초. 지금 대동초등학교 선수들은 하프라인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뭉쳐 있으면서 신답초등학교의 역습을 방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보는 신현의 던지기 공격. 아, 그 장면에서 오른쪽. 아, 지금 사실 이렇게 원터치 패스로 풀어나가는 장면은 멋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연장전 전반전은 추가 시간 없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연장전 전반에 기억 남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신답초등학교 최서론 선수의 슈팅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크로스바를 맞은 장면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네. 없겠어요. 자, 연장전 후반전 거의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장전 전반전 5분의 시간. 자,
이 장면이 연장전 전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최서론의 먼 거리 프리킥. 거의 무회전 킥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상당히 크게 받게 만든 그런 슈팅이었어요. 골문에서 약 한 70m, 75m가량 먼 거리였는데요. 30m, 35m가량 먼 거리에서 네. 과감한 슈팅. 사실 성인들도 이 정도 거리에서는 저런 슈팅을 시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 사이 대동초등학교 연장전 후반 돌입에 앞서서 교체 카드를 하나 더 활용해봅니다. 교체되어 빠져나왔던 김성빈 선수를 안광현 선수 대신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대동초등학교는 계속해서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이 경기 흐름을 바꾸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다초등학교 높게 띄운 공. 박스 바깥쪽이죠. 김윤영이 네. 잡을 수 없습니다. 발로써 공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잘 처리했어요. 네. 네.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영리하게 발로 빼냄으로써 상대의 공격 흐름을 잘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는 신답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네, 이런 코너킥에서는 다시 한번 김종훈의 큰 신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김기용이 헤딩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오른쪽에서 높게 올라갑니다. 골키퍼의 헤더. 혼전 상황 여기서 걷어내는 대동초등학교. 연장전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답초등학교. 그렇죠. 먼 거리에서 슈팅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번에도 대동초등학교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없었다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코너킥. 아, 이 혼전 상황 김윤영 그렇죠. 골키퍼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신현이 잘 걷어냈습니다. 신현이 좋은 위치에서 잘 공을 걷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길게 연결. 자, 오히려 연장전에 들어와서는 신답초등학교 움직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답초등학교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대동초등학교를 충분히 놀래킬 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대동초등학교의 돌파. 하지만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내는 신답초. 오히려 대동초등학교가 연장전 들어서 그 후반전에 보여줬던 날카로운 플레이가 조금 우대진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전유상 짧게 내어줍니다. 김문겸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네, 대동초등학교 조금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헤딩 컷. 자, 지금 이 혼전 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동초등학교의 압박이 또 강합니다. 다시 한번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연장전 후반도 남은 시간 3분. 3분이 지나면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양 팀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동초등학교 오늘 정임수가 중앙 수비에서 상당히 빠른 발을 이용해서 수비를 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전 상황에서 파울. 네. 공격권은 대동초등학교가 준비합니다. 김현덕이 먼 거리 킥을 이용해서 공격 찬스를 또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덕. 김현덕도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김현덕이 킥을 준비함과 동시에 11명의 모든 신답초등학교 선수들이 수비 진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에 길게 연결 헤딩 컷. 다시 한번 더 왼쪽 사이드에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신답초등학교가 이렇게 웅크려 있을 때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역습을 이어나가고 이 대동초등학교를 놀래킬 만한 플레이를 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길게 연결. 사실 신답초등학교가 수비 이후에 공격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대동초등학교는 미리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사실 전후반 50분을 봤을 때는 대동초등학교 점유율이 높았습니다만 연장전만 보였을 때는 신답초등학교 그렇죠. 점유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좋은 콤비 플레이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신답초등학교고요. 어떻게 본다면 결국 따라가는 점수를 냈던 팀이 결국 분위기를 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반대로 대동초등학교 역시 전유상이 풀어나가 봅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전유상 이 슬라이딩 태클. 신답초등학교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대동초등학교는 또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됐어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팀 선수들의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헤딩, 슬라이딩 태클 모든 부분에서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수비에 있어서 양팀 모두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 보여진 장면이 네. 많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문전까지 붙여넣습니다. 헤딩 경합 다시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대동초등학교가 이런 상황에서는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고요. 한 번에 다시 한번 박스 안쪽을 노려보는데요.
네, 지금도 또 공을 가져가죠. 자, 중간 컷 대동초등학교 이 공격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가 쉽게 공을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뒤쪽으로 잘 내어놓습니다. 그대로 발리 슈팅하지만 발에 정확히 임팩트 되지 못합니다. 박선우가 슈팅까지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타점이 좋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지금 백헤딩으로 뒤쪽 공간에 내어놓는 움직임은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 대동초등학교가 이런 플레이는 상당히 잘 보여줬어요. 네. 포스트 플레이를 이용해서 동료를 확실하게 이용을 했고요. 동료가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문겸의 헤딩 그리고 박선우의 슈팅하자 박선우의 발끝에 맞으면서 방향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연장 후반도 거의 마무리될 네 마무리되네요. 자, 이대로 연장전 후반전까지 전후반 50분 그리고 연장전까지 도합 60분의 시간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B조 결승전 서울 신답초등학교와 서울 대동초등학교의 경기 이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승부차기가 되겠습니다. 결승전 F조 경남 남해초와 충북 덕성초의 경기도 승부차기를 통해서 경남 남해초가 우승을 가져갔는데요. 네. 이번 경기도 이 승부차기를 통해서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선수들과 감독들 사실 필드 플레이어와 감독의 입장보다는 김윤영과 한준성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는 승부차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초록색과 흰색 줄무늬의 유니폼에 신자초등학교 왼쪽 오른쪽 운동합니다. 그렇죠. 자기 오른쪽 측면 높게 뛰어놓습니다. 헤딩 경합 찬스 만들 수 있죠. 쪽으로 흘러나오면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떴는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으면 헤더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키는 전유상. 전유상이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자, 전유상이 무려 80m, 100m가 40m, 50m 가까운 거리를 달려오면서 세레모니를 멋지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공을 참 잘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뒤쪽에 들어오던 전유상의 판단이 좋았고 이 슈팅 장면 이후에 강한 충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승부 양팀의 승부차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WK리그 올스타전을 중계하면서 승부차기를 또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또 승부차기를 경험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초등부 유소년 축구기 때문에 페널티 스팟과 골대 사이의 거리는 8.5m. 이제 네. 피할 수 없는 승부 양팀의 승부차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경기에 비해서 지금 골대 크기도 상당히 작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높이는 2.15m 그리고 가로는 5.7m의 유소년 전용 골대와 그리고 페널티 스팟과 골대와의 거리는 8.5m. 이 많은 산술적인 움직임도 사실상 선수의 심리적인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정규 시간 동안에도 좋은 심리전, 치열한 심리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중압감과 압박감을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키커 신답초등학교 길수인이 준비합니다. 골키퍼는 김윤영. 길수인이 왼발로 슈팅을 잘 때리는데요. 길수인 깔끔하게 네. 성공시킵니다. 왼발로 역시나 성공을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차기에 가장 첫 번째 킥을 성공시키는 길수인.
상당히 좋은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신답초등학교예요. 네. 왼발로서 왼쪽을 노리는 하단부를 노렸던 길수인의 좋은 슈팅. 1대 0 앞서나가는 신답초등학교. 왼발잡이로서는 가장 편하게 찰 수 있는 위치로 공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대동초등학교의 첫 번째 키커는 넘버 10 허동민입니다. 네,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허동민인데요. 허동민 먼 거리 달려와서 그대로 오른쪽 하단으로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네, 양팀 모두 첫 번째 키커 두 선수 모두 자신들이 편한 발로 좋은 궤적으로 잘 보내는 그런 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먼 거리에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보다는 기술적인 슈팅을 보여줬던 네, 허동민. 완벽하게 사각지대로 공을 보냈죠. 신답초등학교 두 번째 키커는 최원준입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던 최원준. 네, 최원준도 슈팅이 상당히 그대로 강한데요. 그대로 슈팅하지만 오른쪽으로 방향까지 속여냅니다. 신답초등학교 최원준입니다. 신답초등학교는 현재 1번 키커, 2번 키커 모두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윤영 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 오른쪽으로 득점에 성공했던 최원준. 그리고 대동초등학교의 두 번째 키커는 이정환입니다. 네, 이정환은 크로스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네. 과연 킥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이정환 정확한 킥을 자랑합니다. 이정환 여기서 한준성이 막아냅니다. 한준성이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네요. 이정환의 슈팅 방향 코스를 정확하게 읽어냈던 한준성이 중요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네, 좋은 반사신경을 보여주는 한준성이에요. 자, 온몸을 던져서 막아냈던 한준성. 네. 이정환도 분명히 잘 찼습니다만 그렇죠? 이것은 한준성의 판단이 좋았네요. 한준성이 오른손을 잘 뻗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득점 나온 이후의 슈팅입니다. 중요합니다. 김종훈입니다. 김종훈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점점 더 신답초등학교의 분위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훈의 득점, 빠른 템포로 가져갔던 슈팅 과감하게 네, 중앙을 노려봤습니다. 맞대응이 필요한 대동초등학교 세 번째 키커는 박기현입니다. 네, 박기현도 크로스가 상당히 장점인 선수인데요. 박기현 왼쪽 하단으로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한준성은 이 상황에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자, 박기현의 지금의 득점 대동초등학교 아직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로 강한 슈팅, 낮게 깔아차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답초등학교 네 번째 키커는 골대를 맞춘 바 있는 파워키커 최서른입니다. 네, 수비진의 핵심으로서도 많이 활약을 했고요. 최서른 꽉아내네요. 이번에 김윤영이 읽어냅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킥을 가지고 있는 최서른이지만 이번에도 김윤영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준성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아, 완벽하게 읽어냈던 김윤영. 최서론과 김은영의 대결에서는 김윤영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에 대동초 키커 신현입니다. 네, 신현도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신현의 슈팅 성공시킵니다. 완벽하게 사각지대로 보내는 슈팅입니다. 이제 승부는 원점입니다. 정말 양팀 오늘 경기 내용만큼이나 승부차기도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소년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축 하나 없이 모두 골문으로 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답초등학교의 다섯 번째 키커 넘버 10 류지민입니다. 류지민 선수 오늘 원톱으로 많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과연 여기서도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요? 류지민 그대로 슈팅! 아! 여기서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류지민에게 부담감이 너무 컸을까요?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오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준성은 무조건 이 공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방향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야속하게 네,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류지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준성이 골대로 오면서 류지민에게 괜찮다고 하는 제스처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대동초등학교 승리를 우승컵의 눈앞에 두고 마지막 주자로 박선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우 슈팅 들어갑니다. 네. 경기 끝. 대동초가 우승을 가져가네요. 2016 화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B조 우승팀은 서울 대동초등학교입니다. 결승전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요. 승부차기까지도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양팀이었습니다. 서울 대동초등학교 선수들 승부차기 끝에 얻어낸 이 짜릿한 승부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아, 사실 승부차기라는 것 실력을 떠나서 조금의 운의 작용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동초등학교는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활란기 대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네요. 그렇죠. 치열했던 승부 전후반 50분으로도 양 팀은 승패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승부, 야속하지만 승패는 가려야 했기에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컵은 대동초등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음 경기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